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처음부터 봤는데 굉장히 특징 잡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료, 음식료, 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좀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수급 쏠림이 조금 해결이 되어 사실은 대형주도 가고 중소형주도 갈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리스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전거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금일장에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말씀해주신 수급에 집중이 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서 이런 사료와 곡물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해당 부분들이 이제 거래 정지라든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이러한 수급적인 흐름이 지금 음식료 쪽으로 넘어가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빅스텝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워낙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대형주 쪽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쏠리는 형상으로 이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사료라든지 음식료, 폐배터리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크게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장 답답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또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매도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오후장부터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좀 전략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전략으로 세워놨던 게 이제 철강주 쪽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조선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실적 대비 주가의 눌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요 실적 시즌이 유지가 되고 있고 해당 부분으로 해외 시장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본다라면은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조금 두려움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금 점진적으로 모아가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유통이나 방산주 쪽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유통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역시나 수주에 기반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경기 방어적인 이런 섹터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적으로는 접근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